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할 얘기는 주로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제 제가 어디 가서 특강을 했는데, 아니, 그저께요. 공부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딱 공부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또요. 예.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좋겠다.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기 싫은 거, 알아서 하면 좋겠다. 또는 뭐 죽을 때까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공부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증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면? 엄마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예요.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는 게 지금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고 짜증스럽고 사실 그게 공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한국 사회에는 특히 행복지수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도 가고 엄마가 동네의 자랑거리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공부라는 거는 정말로 한국사회에서는 행복의 지수예요. 야, 재미난 얘기 좀 해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한 학생이 지금 상위를 나눴어요. 잘한 학생 30%, 못한 학생 30%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을 비교해 봤어요. 어느 집단이 공부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저 어머님이 지금 그 제가 질문하는 거를 대충 감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대답은 상당히 논리적이었어요, 지금요. 근데 보면 하위 30%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한 10분 정도 많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양이라는 건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공부를 안 하고 싶고 누가 공부를 안 하고 싶냐 이게. 근데 이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좀 해답을 함께 여러 어머님들하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공부라는 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공부라는 건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고 공부가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근데 누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 공부 문제라는 게 참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많은 사람이 답답한데요. 그럼 공부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말씀하시고 아이들은 뭐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부라는 건 사실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못하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는 양이 바로 공부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는 양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억지로 안 차가지고도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애가 억지로 앉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진실한 시간을 투입하는 게 공부다.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엄마가 하루 중에 말씀하시는 게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자녀들하고 어떤 얘기를 주로 해요?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요.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매일 한 90% 이상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매일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해요? 아,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뭐 학교 잘 갔다 왔니, 밥은 어떠니, 뭐 강 아플 때는 뭐 몸은 괜찮,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 잘 놀았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아이하고 하는 공부 얘기는, 공부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많이. 공부란 얘기만 해요? 공부한? 근데 아이들은 공부란 얘기를 90% 이상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하느냐고요, 공부는. 엄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 어머님들은, 자, 여기 보는 여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교육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학원? 또요? 자, 많은 시청자들도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교육은,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 1,00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1,000명에게, 여러 가지 어머님들에게 질문을 해서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를 질문을 했어요. 하루 중에 여러분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언제요? 자,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했더니 1,000명 중에 856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동의해요? 동의하죠? 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돼요?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가 안 보일 때하고는 다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앞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를 여러분 몇 분이나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앞에 있던 얘기 무슨 얘기죠? 왔다 갔다 한 얘기예요. 화장실도 갔다가 TV도 잠깐 틀었다가 컴퓨터도 만졌다가 뭐 물도 먹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분 정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참을 수 있는 게. 그걸 이제 제가 봤더니 한 40분 정도를 참을 수 있어요. 40분 지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요? 쿠션이 날아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를 앞에서 못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는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앞에 있다는 얘기는 엄마를 흥분시키고 엄마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안 이뻐해서가 아니라. 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특히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현재 교육은 뭐냐면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접수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타인지향적, 타인이 하라게 사는 교육이고 학생은 타인이 하라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제가 명명하기를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접수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현재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그 아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꼴을 못 보는 엄마나 또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엄마의 그 지시 같은 거를 생각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접수적인 교육인 거죠. 자, 과연 공부라는 건 누가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만히 해봐요. 공부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공부라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선생님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누가 하냐면 바로 학습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소위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혹시 공부는 전략이다라는 얘기 책 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시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 엄마가 시켜서 우연히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시켜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엄청이 잘 되죠. 이게 바로 공부인 거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학습자가 여러분의 이제 자녀죠? 그죠?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에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공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공부라는 건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학습자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가 목표를 세우고 뭘 할 것인가를 세우고 학습자가 뭐를 어떻게 할지에 자료를 만들고 학습자가 전략을 세우고 학습자가 자기가 공부한 것을 평가를 할 때 그 공부는 못하라고 해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공부죠, 이게. 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내 자녀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와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한테 잔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잔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국인은 어떤 잔소리 하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종류가 한 10대까지가 넘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간단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잔소리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충고형 잔소리죠. 충고형 잔소리가 뭐예요? 너는 바보고 누군 잘한다는 거 아지 이거죠. 누구를 봐라. 너는 왜 이러니?
너무 답답해. 옆집에 봐라. 누구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충고양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이는 여러분이 충고하는 내 아이는 바보고 옆에 있는 아이는 낫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인이 보통 충고형 잔소리 엄마가 하는 게 한 전체 잔소리 중에서 37%를 충고형 잔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은 너무나 싫어해요. 비교받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해요. 에? 누구를 봐라. 너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이렇게. 그럼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나는 별로 필요 없나 봐. 난 뭐, 아, 내가 하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아이를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기 때문에 결국에 그 충고형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고형 잔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아이는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 이제 지금 현재는 방송이 안 되고 얼마 전에 그 교육 어떤 방송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주로 이제 그 한 달 동안 아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비디오를 찍은 걸 가지고 직접 상담하는 프로를 매주 수요일 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걸 이제 교육 마당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는 어떤 잔소리를 하든지 간에 아이를 방에 넣어요. 방에 이제 제가 이제 과하게 쓰면 가둔다 하는데 가두지는 않고 넣어요. 그러면 아이는 밖에 가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마는 내일 왜 방에 넣었을까 이렇게 한 시간 중에 그거 생각을 한 10분 20분 하다가 뭐 핸드폰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책 만지다가 거의 한 시간을 보내요. 그의 대표적인 아이가 생각하는 게 엄마의 충고형 잔소리예요. 너는 왜 못했니? 너는 어떠니라는 얘기. 두 번째가 뭘 어떤 잔소리일 것 같아요? 습관형 잔소리. 내용도 없죠. 잔소리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는데 아이만 보면 또또또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만 딱 보면 그냥 나오는 잔소리 있죠. 그런 잔소리 우리가 뭐냐면 이제 습관형 잔소리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습관형 잔소리는 아이에게 전혀 의미 없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엄마는 또 저래, 엄마는 왜 이래 이런 식의 잔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시냐면 습관형 잔소리 하시는 분은 뭘 해야 되냐면 잔소리 셀프 다이어리를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잔소리 하려고 할 때 딱 입을 막고 그걸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잔소리 할 때 딱 입을 막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막고 쓰시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잔소리 내용을 보면 결국에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한 달 동안 해봐야 몇 개의 얘기가 없어요. 그게 바로 습관형 잔소리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체벌형 잔소리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 이렇게 이제 이런 데 와서 강의도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뭐 구타하고 때리는 부분 거의 없어요. 예? 왜요? 저 어머니 때리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 엄마의 옷을 봐라. 이게 쭈글쭈글하지? 이 옷이 세탁소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대충 빨았더니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아빠 월급의 3분의 1이니 학비, 뭐 학원비로 들어가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이한테 체벌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공부할 수 있는 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는 지금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부가 힘들어요. 특히 고등학교 그 3년 동안은 더더욱 힘든 시간이에요. 그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 하느냐? 공부를
사야 되니까. 예? 그래야 자기 미래가 있고 자기의 꿈이 있고 그래야 자기의 누가 인정을 해주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안 할 때 아이는 힘든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는 더욱 힘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어떤 엄마가 돼야죠? 어떤 엄마가 돼야 돼요? 상담형 엄마가 돼야 돼요. 자기의 어려운 거를 받아주는 엄마. 네? 또 자기의 어려운 걸 함께 대화해 주는 엄마. 그리고 자기의 미래 함께 걱정해 주는 엄마. 이런 엄마가 될 때 그 아이는 안정성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하려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되고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담형 엄마가 되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라니. 옛날 칭찬 안 해줘. 이렇게 이래주면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너무나 칭찬할 거리가 많죠. 응? 공부라는 단일 하나의 지수를 가지고 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지.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함께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아이는 칭찬을 듣고 자랄 때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고 책상에서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고등학생 뭐 중학생은 가장 머리에 있는 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공부를 못하고 싶겠냐고 이게.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엄마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상담형 그리고 칭찬해주는 엄마가 되자. 심리적인 안정을 주자.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사람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밖에서 보는 얼굴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나를 보는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밖에서 여러 얘기를 듣죠. 예? 뭐 누구 엄마는 어떠네, 누구는 어떠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떠네, 어떠네 여러 얘기를 많이 많이 듣죠. 그런 객관적인 나의 얼굴이 있어요. 객관적인 얼굴.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생각하는 주관적인 얼굴이 있죠. 아, 이런 얘기는 좀 그럽니다. 예를 좀 쉽게 들리기 위해서 오래전에 그 유명한 그 배우, 여배우 하나가 자살을 한 적 있죠. 오래전에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건데 이름은 뭐 되지 않을게요. 방송 중이니까. 그 여배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했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밖에서 보는 그 어떤 채라는 그 배우가 밖에서 보는 나를 볼 때 너무 자신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객관적인 자아를 통해서 주관적인 자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죠. 그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거꾸로 가장 골치 아픈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게 인간은 뭐냐면 사랑과 고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잘해내고 싶고 뭐 못하고 싶고 너무나 애절하잖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못하고 나면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은 고등학교 특히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안정을 주면서 아이에게 무전 심리적으로
안정 있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질 때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급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 자, 그럼 제가 네 가지의 팁을 드릴게요. 이제 객관적인 자아는 누가 만드냐면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만드는 거예요. 아까 동의했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가족이지만 가장 때로는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또 가족이죠. 남의 힘은 뭐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자, 네 가지를 하셔야 아이가 긍정적인 자아를 가져요. 첫째가 뭐냐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중에는 여기 시청자 많은 분들 중에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못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에? 자녀들이 많이 여러 부류의 자녀들이 있죠. 봐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거 힘들죠? 네? 자아 통제를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라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꿈을 주는 거고 꿈이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를 하고 싶을 때 공부가 되는 거지 엄마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해서 앉아있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하세요.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말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엄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 마음 깊숙이 있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은 아이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막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는 혹시 현재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마음 깊숙이 해야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 현재 이 TV를 보는 시청자분이나 여기에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은 한번 생각해요. 내 아이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내 아이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세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모든 부모님들은 기대 수준이 높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S대학 1등을 해도 부모님은 불만스럽다.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더 잘하길 바라잖아요. 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전교에서 1등을 해도 더 잘했으면 때로는 불만이 될 수 있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등을 하든 뒤에서 1등을 하든 중간을 하든 뭐 어디를 하든지 간에 현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현재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자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랑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별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인정을 해. 현재 내 아이는 어디에 있나? 그 자체를 인정을 할 때야만이 여러분은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공부는 그냥 습관인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냥 습관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공을 다루는 그 습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 골프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현재 저는 이제 이런 강연을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요. 1년에 뭐 작년만 해도 제가 한 150번 정도 다녔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강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선생님들 있지 이렇게요. 아니 선생님보다는 이제 관리직에 있는 분들 강의를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좀 부탁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서 상위 3분의 1이 아니라 하위 3분의 1의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을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공부를 혹시 못하는 아이들은 뭐가 안 됐냐면 공부를 하는 습관이 안 됐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들렸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봐요. 이렇게 보세요. 내 아이는 현재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예?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책상에 앉게 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좋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과목이 여러 개 과목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에 과목이 많죠? 많은데 모든 것을 잘할 한꺼번에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는 얘기예요. 국어일 수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뭐 체육일 수도 있고 예? 영어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과목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자. 그러면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책상에 앉아서 자기의 시간을 투입하는 거예요. 흥미가 있는 거예요. 흥미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는 이제 전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전이 효과는 뭐냐면 하나를 잘하면 옆에 거 이렇게 옆에 것도 잘하게 되는 거. 그런 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자,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전이 효과를 갖게 되면 하는데 좋아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3, 40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출발점은 중학생일 경우에는 15분, 고등학생일 때는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꼭 부탁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하기 싫으면 딱 놓고 나오라고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애들 이래요. 엄마는 밖에서 TV 보면서 그냥 방에 가둬놓고 이러면 안 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요새는 다 엄마들 이렇게 현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는 못하게 되면 15분 정도. 그렇게 몇 주가 되면 이게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이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공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과목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공부는 정말로 별게 아닌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누가 공부를 못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누가 공부를 안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누가 성적이 학급에서 상위 1%이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게.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책상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을 기르되 천천히 천천히 습관을 내가 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습관을 들이고 나면 아이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천천히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죠. TV 한 작년인가에 신문에 크게 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1등하는 자녀를 칭찬에 의해서 1등을 만든 혹시 신문 보신 적 있어요? 혹시요? 그 신문 여러분들 그걸 안 보죠? 여러분들 뭐 봐요 주로? 자, 여하튼간에 공부라는 건 이런 습관을 형성을 하는 게 공부다. 그럼 제가 뭐였죠? 현재 인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해서 제가요. 기대 둘째가 뭐예요? 인정. 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아이한테 신경질 내지 마세요. 예? 예? 절대로 신경질 내지 마세요. 아이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화풀이하고 신경질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에게 상을 주고 벌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해서 우리는 하루에 무한히 많은 시간을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해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이렇게 그죠? 하는데 그 아이하고의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벌을 가하는 거. 벌은 뭐야?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벌 뭔지 아니에요. 책만 한 번은 너 이쁜 이것도 벌이잖아요. 벌을 가하는 거 하는 칭찬하는 거. 어 잘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대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남편이 돈 많이 벌어 보면 뭐라 그래요? 어 당신 수고했어. 이게 칭찬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에 근데 돈을 하도 못 벌어오고 말이죠. 만약에 이제 막 그냥 어떻게 그냥 힘들게 이렇게 경제를 돌아가는 남편한테 아 당신 돈 많이 벌어와 너무 고마워 칭찬해주면 남편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굴 놀리냐고 짜증스럽죠. 자식도 똑같아요. 칭찬과 벌에 무수히 상호작용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엄마의 꾸지럼, 엄마의 체벌, 엄마의 혼내는 건 이건 보약이에요. 이거는 엄마의 칭찬, 엄마의 사랑, 이거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칭찬과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체벌을 가해야 된다. 난 이걸 잘못했으니까 좋아. 난 이걸 잘했으니까 엄마 칭찬을 받아. 이럴 때 아이는 엄마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엄마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의 행동을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이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한마디만 탁 던져도. 많이 할 거 없어요. 한마디만 탁 던져도 아이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에서의 체벌 관계고 상을 주는 관계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인 거예요. 자, 세 가지 했죠. 첫째가 뭐예요? 기대죠. 예? 두 번째가 이제 확인이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상과 벌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 네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좀 놔두세요, 이렇게. 아이를 들볶지 말아요. 네? 아이의 공간을 주세요, 아이의 공간을. 네?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패턴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가는 길이 있어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대학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때 그냥 엄마가 공간은 주지 않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갈 데가 결국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엄마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아이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쪽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공부에 중시하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아이가 아니고 책상에 정말로 시간을 투입하는 그 아이가 되는 것이 이런 환경의 조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와의 관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죠? 그죠? 그 관계는 대부분이 사랑과 분노와 고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하고는 뭐 사랑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자녀는 사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게 삶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머리에? 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또 고등학생들은 좋은 요새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목표를 두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은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야 되고, 칭찬의 근원적인 사람이 될 때 아이는 자기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를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 자, 학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학교, 예? 왜 이렇게 학교가 그 좋은 학교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제 얼굴을 안 보고 딴 데 뭐, 학교가 뭐야, 학교요? 학교 어떤 곳이 학교예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숙제를 드릴게요. 응?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린 뭐냐면, 아이가 학교는 좀 이게 과학이 나의 생명줄과 같은 곳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요새 사교육이 많다 보니까요, 학교 그냥 간다 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몇 시에 학교에 가요? 예? 요새 뭐 학교 이제 뭐 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 아 여기는 7시 반에 그대로 가요? 여기 이제 한 8시에 도착을 한다면 몇 시에 와요, 학교에서요? 12시요? 새벽에 와요? 자, 그럼 오늘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 아이, 아, 이제 만약에 이제 영수가 있다면, 영수야, 물어보고, 학교에서 네가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걔가 얘기할 때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자는 시간 재놓고 열몇 시간을 보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학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부를 못하는 가장 공부를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학교는 내 자녀가 학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 대단히 우수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라면 무슨 시험을 임용고사라는 걸 보는데요. 모르지만 여기 대구 지방도 잘 모르지만 수십 대 일 넘을 거예요. 수십 대 일 모이는 분들 자체가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예? 수십 명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첫 시간은 수면 시간이다. 첫째 수면 시간. 그러니까 첫 시간에 3분의 1은 존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벅꾸벅. 그리고, 봐요. 또, 노는 시간마다 이게 시간이 흐르는데, 야중엔 지쳐가지고 대충 시간을 보내고.
그럼 이제 그런 학생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이걸 뭐 어떻게 사교육을 하는데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의 시간을 자기 거로 만들어요. 이건 엄청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만약 국어면 쭉 공부를 가르쳐요. 이렇게. 또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이 할 때가 이거 중요해. 이거 외워야 돼.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세요. 그럼 어떤 선생님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시험에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런 말씀까지 안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잘하다 어떻게 하느냐. 노는 시간에 그거를 정리, 노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10분이죠. 그 시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자기 거로 만든다니.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또, 아, 이해 못한 거, 이해 못. 이렇게,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거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 공부한 거를 자기 거를 한번 재정리하는 게 자율학습. 결국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열 몇이 된다면 그걸 얼마나 자기 거로 만들었냐 이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국인들이 많이 해요. 공부 잘하면 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 쟨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머리라는 게 뭐예요? 한 분이 지금 지느라 했는데,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 좋냐 나쁘냐, 지느라 했는지. 근데, 봐요. 저는 이제 심리학자인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100명 있잖아요, 100명 있으면. 여기에 극단적으로 이건 뭐 제가 나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뭐 이렇게 이제 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집단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이게 20-30%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 뒤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것도 몇 프로 돼요. 이렇게. 그럼 대부분이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아이가 공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것 중 하나는 머리가 어쩌고? 머리는 같은 거예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노력의 방법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 있는 거예요. 자, 학교에 다시 들어와서요. 자, 딱 공부를 배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이제, 뭐, 아까 여기는 뭐, 12시, 11시, 11시쯤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자율학습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모든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율학습 시간까지는 자기가 배운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많은 분들 보면 옛날에 첫사랑 다 가지고 있었죠? 손 한번 들어봐요. 저기 시청자분들도요. 다 첫사랑 있었죠? 근데 첫사랑이 참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여러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먼 지난날에 저 한 분은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울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봐요.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다 잃어버리고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 이렇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못 살아요, 지금. 그런데 공부에서도 잃어버려요. 이건 고통스럽죠. 공부에서 잃어버리는 건. 그렇죠? 근데, 에빙하우스는 어떤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뭘 연구,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뭘 연구했냐면, 인간의 망각 곡선을 연구를 했어요. 딱 들고 나면, 예? 그날 정도는 95% 이상을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 다음날 한 80%. 근데 그것이 5, 6일 있으면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간섭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 있는데 다른 게 딱 들어오면 이거 없어지고 이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 TV에서 얘기하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얄미워요. 이제 농담 비싸게 하는데. 여러분들 왜 공부 잘하면 이러지 왜 이제 수능 같은 거 1등으로 붙고 나면 이제 매년 보면 나와서 공부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학교를 충실히 보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얄미없죠. 아유, 저거 사교육 많이 받았는데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게. 걔들은 학교에서 보는 열몇두 시간은 금쪽같이 보내는 거예요. 금사라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사교육 어쩌고 하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하려니까 더더욱이 안 되는 거야. 더더욱이 안 될 뿐만 아니고 고통스럽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자, 오늘 가서요. 여기 영수 엄마 계세요? 자, 가서 영수야. 힘들, 공부 잘하는 여자 묻지 마시고. 아니, 오늘은 하지 말고,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아이가 또 잡아가지고 이러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참 힘들지. 아유, 오늘도 너, 내가 보니까, 일곱, 여덟 시에 학교 가가지고, 뭐, 한 열 시에 왔는데, 아, 얼마나 힘드니. 아빠, 엄마는 너 생각만 하면, 집에서도, 엄마도 이렇게 너 생각 슬슬 벌 세우고 있다. 앉지도 않고 서 있다. 이렇게 하면 농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야 웃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거를 편안하게 절대로 혼내는 짓 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너 잘 보내고 있지? 어떤 교수님 와서 얘기하는데 학교를 금쪽같이 보내야 된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약에 아이가 학교 시간을 최대한 안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뭐 어디가 어때서 뭐 이렇게 먹는 게 좀 먹는 것 전체 여러분들 잘 해주는데도 잘 안 먹는 경우 있잖아요.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등등등등 이유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학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애가 이제 뭐, 고3이든지 간에, 고3이든, 고2든, 고, 다 마찬가지. 고3도 안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학년에 있든지. 그걸 한번 분명히 하고,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학교가 최고다. 학교의 열매 시간을 나의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이 많이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강의에 상당한 시간을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로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봐요. 학교 선생님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학교를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는 공부의 습관이 들려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가게 되면 이렇게 어떤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첫째 졸 때 항상 졸어 이렇게. 예? 아 그러니까 혹시 이 시청자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혼내지 마세요. 걔들 공부하고 싶어요. 걔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걔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걔 인생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학교를 나의 거로 만드는, 학교 시간을 나의 거로 만드는, 선생님 말씀을 나의 거로 만드는. 그래서 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공부라는 건 뭐냐면 습관이고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다. 만약에 지금까지 학교 생활이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보냈다고 한다면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학년이든지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꼭 노는 시간은 전 시간에 공부한 거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그런 지혜를 갖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뭐 듣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에게 과연 공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다뤘는데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 또는 미래가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